자, 이 장면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이게 뭐야? 아니,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환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콘텐츠 제작에 대한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좀 의아하실 거예요. 음식 채널에서 뭐 이런 거 잘하냐. 근데 저도 살짝 이쪽이거든요. 콩공 출신이거든요. 뭐 세부적인 전공은 다르지만요. 자, 여러분께서도 TV나 인터넷에서 접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AI가 소설을 써준다. AI가 그림을 그려준다. 보고서도 써준다. 아니, 그렇다면 이 AI가 인간의 일을 빼앗는 거 아니냐. 우리 직업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우려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이긴 한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AI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AI가 만든 것을 또 학습을 한다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걸 참고해가지고 또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즉, 새로운 것이 추가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비슷한 결과물만 나와버려요. 저는 위협보다는 인간에게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소개할 플랫폼은 온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솔루션인데요. 명령어를 기입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생성형 AI입니다. 자, 콘텐츠를 제작하다 보면은 썸네일을 만들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제품이나 인물만 따낼 때가 있거든요. 이것을 눕기 작업이라고 해요. 뭐 디자인이나 출판 쪽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죠.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은데 정말 귀찮아요. 잔소리 많이 가요. 근데 이걸 써주면은 쉽죠? 금방 끝나요. 자, 그럼 남는 시간에 뭘 하냐? 30개의 눕기를 단번에 짤 수 있다면은 다른 일 도와줄 수 있겠죠. 먼저 끝내고 다른 일. 아니면 잠깐 쉬거나.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합성. 자, 여기 있는 사진에 모자를 씌우고 싶어요. 그게 잘생긴 사진은 아니죠. 자, 평소 같으면은 모자 이미지, 눕기 따서 씌워주는 식으로 다 합성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잔손이 많이 간단 말이죠. 내가 구한 모자 이미지 크기하고 내 얼굴 이미지하고 안 맞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리사이징하고 작업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주면 모자를 쓴 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못생겼지? 이걸 제대로 쓰려면은 소스가 되는 사진이 깔끔해야 돼요. 아니면 아웃포커싱 해가지고 뒤에가 날아갔던가. 자, 하는 김에 다른 것도 해볼게요. 선글라스를 씌워볼게요. 무슨 곤충 같은데? 아예 외국인으로 바꿔볼까요? 제 얼굴 길이가 서양인급이라. 이거 은근 잘 어울리는데요? 머리군이 제 얼굴 길이가 이국적이라고 드립을 많이 쳤는데 진짜였네요. 자, 또 하나 해볼게요. 여기 빵이 있어요. 크림빵이에요. 빵이 구워지는 샷. 구워진 빵의 모습. 이 빵은 쿠프가 터질 리가 없는데 그 바게트 빵 보면 위에 터지잖아요. 굽기 전에 칼집을 해주면 구워지면 터지게 되는데 그걸 쿠프라고 하거든요. 빵에 대한 학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혹은 이런 것도 가능해요. 버닝번, 즉 불타는 빵이라는 키워드였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만약 이 작업을 직접 해야 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손이 많이 갔을 거예요. 특히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 만든다거나 그런 거 말이죠. 근데 한 번에 끝났어요. 명령어 한 줄로 말이죠. 콘텐츠를 제작한 사람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정말 유용하거든요. 제작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메인씬이 아닌 부분. 메인씬은 말 그대로 메인이니까 내가 직접 찍고 직접 편집하고 직접 합성을 하겠지만 서브씬들까지 그렇게 작업하는 건 손이 많이 간단 말이죠. 즉 효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씀드린 썸네일 이용 눕기 작업. 바쁜 와중에 눕겠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에 이러한 생성형 AI를 사용한 거죠. 자, 그리고 또 제작할 수 있는 콘텐츠 범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 예를 들어서 환희의 주방 쿠팡 있죠. 그거 실사 영상이잖아요. 자, 이 장면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피카소풍 문크의 절규 버전. 이게 뭐야? 아니,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 제 모습이 이 꼴이 돼버렸어요. 아니 뭐 잘생긴 것도 아니긴 한데 완전히 망쳐버렸어. 자, 만약 이 장면을 내 손으로 직접 해야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은 그림을 그릴 줄 알았대요. 이게 웃기게 생긴 얼굴이든 못생긴 얼굴이든 일단은 사람 얼굴을 그리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그 미술 지식이 필요해요. 네, 일단 그게 그릴 줄 알았대요. 내 본업이 그림을 그리는 작가였다면 여기에 시간을 투자해야겠죠. 근데 저는 그림 작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림을 못 그려요. 예전에 미술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러면은 그림 작가를 고용해야겠죠. 그럼 비용이 들게 되죠.
돈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구도의 임무를 얻기 위해서는 퀄리티를 제공해야 돼요. 그거 없이 해달라고 하면은 작가님들 별로 안 좋아해요. 일이 왔다 갔다 하니까. 즉, 몇 컷의 그림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단 말이에요. 돈과 시간 둘 다. 애니메이션 중에서 그런 장르 아시죠? 수인물.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 캐릭터 나오는 그런 장르. 직립포인을 삼아서 밥도 먹고 말도 하는데 그냥 개나 고양이, 뭐 코끼리 그런 캐릭터 계속 나오는 그런 장르. 자, 늑대 캐릭터가 요리하는 콘텐츠는 어떨까요? 늑대 식당에서 늑대 인간이 요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인공이 둘이요. 한 명은 늑대 인간이고 또 한 명은 곰 인간이에요. 둘이서 전국을 다니면서 맛술래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국내 맛집, 해외 맛집 다니면서. 그러니까 저는 뭐 늑대, 오리콘, 곰 이렇게. 예전 같으면은 그런 걸 만들려면 비용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도를 해볼 수 있게 됐죠. 이러한 생성형 AI를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그림 작가를 찾아요. 내가 원하는 그림체를 그리는 작가, 그리고 돈을 주고 캐릭터 의뢰를 해요.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만들어달라. 그리고 그걸 AI에게 학습을 시켜요. 그리고 내가 나오는 실사 영상이나 사진에다가 이걸 적용시켜 본다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웹툰이나 애니가 나오게 되겠죠. 화이님, 그렇게 되면은 그림 작가가 일자리를 잃게 되지 않나요?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웹툰계에서 AI 통해 가지고 웹툰을 그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일단 웹툰 작업에서 그림 작가는 콘티에 맞게 한 컷 한 컷 그리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게 피로도 높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여러 작품을 하기 어려워요. 원하기 힘든 일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내가 하는 웹툰이 뜨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난감하겠죠.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하는데 못 떴어요. 그럼 수익이 안 나오겠죠. 그렇지만 원하는 캐릭터를 제작해주는 일이 추가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캐릭터 제작비, 그걸 로열티로 수익을 낼 테니까 그런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죠. 즉,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물론 이러한 기술은 한참 발전 중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딱 하고 만든 것은 약간 어렵긴 합니다. 왜냐면 AI는 알잘딸을 잘 못하거든요. 되도록 명령어를 디테일하게 써줘야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컴퓨팅 파워 문제도 있어요. 가령 4K, 6K 영상을 합성을 해야 한다. 애니로 만들려고 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게 돼요. 그렇지만 AI는 더 많은 정보를 학습해서 데이터의 풀을 늘릴 것이고 나중에는 방대한 장르 그리고 사용자에게 다양한 스펙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컴퓨팅 파워 문제의 경우에는 지금 하드웨어 발전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고리즘 최적화를 통해서 해결된 문제예요. 즉 시간 문제예요. 그렇지만 음식 메뉴판에 넣을 뭐 캐릭터 디자인이라던가 내 이미지의 캐릭터 제작 그리고 나의 70, 80대의 모습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도 가능하거든요. 당장 가능해요. 저는 이런 기술이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나 혼자서 1인 다역을 할 수가 있으니까 생성형 AI를 통해 가지고 다른 얼룩을 노인, 여성, 무슨 개, 늑대인간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색보정이라던가 노이즈 제거라던가 짜잘하게 순간을 모금 맡겨버리고 나는 기획이나 창의적인 부분에 시간을 더 쓸 수가 있을 테니까요.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고요. AI 플랫폼 온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트 보기를 참고해주세요. 현재 클로즈 베타 테스트 중이라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